1909년 10월 26일 그는 저격 대상의 얼굴도 모른 채 하얼빈 역으로 갔다. 나는 본시 2등 방문의 얼굴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토의 얼굴을 모른 채 이토를 저격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 일제는 이토의 사진을 철저히 통제했다. 안중근은 거사 직전까지 그의 얼굴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역차집에서 플랫폼의 동정을 살피며 언제 2등 방문을 쏠지 생각했다. 9시 20분경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열차 회담을 마친 이토 일행이 플랫폼의 모습을 드러냈다. 의장대의 경례 소리와 군악 소리가 귀를 찢었다. 나는 곧바로 군대가 늘어서 있는 뒤에까지 이르러 앞을 보았다. 이제 이토를 찾기만 하면 된다. 좌자가 필시 늙은 도둑 이토일 것이다. 안중근의 몸은 빠르게 움직였다. 이토와의 거리는 7m 남짓. 7발의 총성과 함께 치명상을 입은 이토 히로부미는 절명했다. 홀로 러시아 헌병대 사이로 나아가 한 손 저격으로 이토 저격에 성공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0년 전 그날의 의거는 지금도 많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아무리 혼자서 집에서 이걸 봐도 저는 두 사람이 쌌나? 아니면은 양손으로 쌌나? 야, 총이 어떤 그 당시에 총이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총으로 쐈을까? 우리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110년 전과 같은 조건으로 저격 실험을 했다. 그는 왜 한손 저격을 한 것일까? 현대 권총 사격의 기본은 양손 사격이다.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가 한손 저격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I mean, I work with shooters every day. The typical accuracy is not even this one-handed or two-handed. So he had to have practiced, and it was an excellent shot, excellent marksman, in order to accomplish that feat. Absolutely. 110년 전 그 역사의 순간을 간직한 안중근 의사의 총은 사라졌다. 지금 그 총은 어디에 있을까? 시작은 단순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총을 찾아 나선 것은 대단한 사명감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사실 계기는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총기 관련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요 사진을 하나 저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 하얼빈에 이제 안중근 기념관이 있습니다.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총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박스나 이런 문구는 굉장히 멋있는데 이 총 사진이 이게 전혀 그 안중근 의사가 사용했던 총이 아니었거든요. 나온 시기가 193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중근 의사가 사용한 총이 아니라는 건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 당시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사용했던 총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업은 콘텐츠 제작. 매주 총기나 무기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 중인 채널에 업로드한다. 아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P90 요청을 많이 하시던데, 아니 P90이 왜 이렇게 인기야? 글쎄, 나도 요즘 게임은 거의 안 해봐서 몰라.
예전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시절엔 AWP로 나름 날렸었는데. 총기 관련 전문 지식과 역사학을 결합한 참신한 컨텐츠로 우리는 이 분야 최다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총을 운명처럼 만났다. 1900년대 당시, 그러니까 1910년대까지 그때까지 권총하면 단총이나 권총이라고 하면은 리볼버로 생각했었어요. 그 6.25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들 단순하게 권총인데 권총이면 당연히 리볼버겠지 그런 식으로 다 퍼져 있었고, 지금까지도 6.25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6.25라고 나와 있는데 6.25라고 가면은 이토이로 부미를 저격하고 이후에 있었던 그 사격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의문이 드는 게, 자동 권총이 처음에 나왔던 상황이라면 초창기였으니까요. 리볼버도 있었고 자동 권총도 있었어요. 둘 중에 뭘 선택했을까? 당대 최고 성능의 리볼버일까? 아니면 파괴력이 다소 약한 신형 자동 권총일까? 우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관련 기록을 찾았다. 이것이 그 체포돼 조사받은 신문 조서가 포함된 안중근 의사 공판 기록이다. 당시 리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필사한 것이다. 러시아 측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품 1호는 안중근 의사의 총이다. 흉행에 사용한 브라우닝 자동권총. 브라우닝. 그것은 브라우닝 단연발총. 자동권총이겠죠. 증거품 사진을 보면 총은 세 자루다. 브라우닝 M1900 두 자루와 하나는 리볼버. 그중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총은 M1900. M1900은 벨기에의 존 브라우닝이 1900년에 개발한 최초의 자동권총이다. 탄창에 탄환 7이 들어가고 약실에 한 발 더 장전할 수 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저격은 목숨을 건 거사였다. 그런 만큼 저격용 총도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다. 1900년대 초반 국내외에서 활동한 의병들이 사용한 총기류다. 의외로 총의 종류가 다양하다. 저 앞쪽에 보시면 의병분들이 사용하셨던 권총도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저 소총처럼 단발로 작동하는 거라 안중근 의사님께서 거사에 활용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약간 현대식 자동 권총 같이 생겼잖아요. 독일에서 1896년에 개발된 마우저군 권총이고요. 장탄수도 한 10발 정도가 됩니다. 뭐 최대 20발까지 가능하고요. 성능도 되게 뛰어납니다. 그 연사 속도도 되게 빠르고. 당시 의병들의 저격용으로 사용된 권총 중 의거의 증거품으로 압수된 리볼버와 M1900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시다시피 구조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은 실탄을 넣을 수 있는 회전식 실린더가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방아쇠를 당겼다가 그 실탄을 격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것이 쉽게 많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쪽 FN사에서 만든 1900은 길이가 17cm입니다. 한 마우저의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무게도 한 600g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무게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기 때문에 큰 것, 크고 무거운 것보다 작아서 숨기기 좋고 신속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토의 고향, 야마구치 현립박물관에 안중근 의거를 증언하는 중요한 유물 한 점이 있다. 저격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입고 있던 내의다.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내의에는 총탄 구멍이 또렷하게 나있다. 추위를 막기 위해 겹쳐 입었던 내의도 안중근 의사의 총탄은 막지 못했다. 총탄 구멍은 세 개. 안중근 의사가 쏜 7발 중 3발이 명중한 것이다.
나는 곧 단총을 뽑아들고 그의 오른쪽 가슴을 향해 신속히 네 발을 쏘았다. 이토를 직접 겨냥한 것은 네 발. 첫 발은 오른팔을 뚫고 가슴에, 두 번째 발은 오른팔을 뚫고 왼쪽 옆구리에, 나머지 한 발은 복부에 박혔다. 이토라는 사람으로 기록된 이 사람의 어떤 총창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팔을 관통을 하고 하나는 폐 있는 쪽으로 갔고 하나는 복강 쪽으로 가서 두 개 다 맹관 총창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복부를 이렇게 가는 맹관 총창. 그러니까 이토라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은 거의 맹관 총창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폭발력이 강한 아주 소위 말해서 우리가 M16 같이 그 추진력이 강한 총이면은 되게 저 정도면 거리면 관통을 해야 되는데 맹관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총창의 특징이고요. 안중근 의사의 총 M1900은 파괴력이 약해 총탄이 이토의 몸을 관통하지 않고 그대로 박힌 것이었다. 아, 네. 이 책이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그 옥중에서 집필한 자서전 안응칠 역사라고 합니다. 안응칠은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의 아명이었고요. 일곱 개의 점이 있다고 그래서 응칠이라는 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얼굴이 누런고 백발인 키가 작은 노인이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필시 이토일 것이다. 늙은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늙은 도적 이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즉시 단총을 뽑아서 그를 향해 그의 우측방입니다. 실제로 이토가 우측 상방에 첫탄이 맞기 때문에 우측을 향해서 쾌사 네발을 했다고. 네발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먼저 이토를 향해서 쏜 게 네발이지만 맞은 건 세발이고요. 이제 한 발은 이제 다른 데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쾌속이니까 굉장히 네. 속사로 네발을 썼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이토가 쓰러진 후에도 저격을 멈추지 않았다. 왜 세발을 더 쏜 걸까? 그 후에 잠깐 생각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본디 그 이또의 얼굴과 모습을 알지 못했기 부지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잘못 명중시켰다면 1차로 큰일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될 것이므로 그래서 그 도적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니 일본인들이 단체로 오기에 이토의 얼굴을 몰랐던 안중근은 쓰러진 자가 이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판단. 즉시 그 일행을 향해 세 발을 더 쏜 것이다. 절묘하게 러시아 측 인물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얼굴도 모르고 군악이 연주되는 악조건에서 일곱 발 모두 명중. 그것도 이토와 그 일행만 정확하게 맞춘 것은 그 자체가 미스터리다. 근데 이런 거는 한 자루 정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쏘고 싶고 가능할까? 그게 다 맞을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걸 한번 재현해보고 싶어요.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 세계 경매 사이트를 뒤졌다. 안중근 의사의 총과 같은 M1900을 찾기 위해서다. 총을 찾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하는 구글링이죠. 근데 구한 장소는 한국이 아니고 당연히 미국이었고요. 미국 내에는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은 그 1900 소위 말하는 건 옥션이죠.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골랐던 제품이 저희가 이번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 총이에요. 마침내 지난 8월 우리는 미국으로 날아갔다. 비행기로 17시간. 다시 목적지인 그린스버러로 달려가야 한다. 그곳에 M1900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울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무덤덤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막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린스버러는 미국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작은 도시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그린스버러. 우리는 짐도 풀지 않고 곧바로 M1900 구매 대행을 맡아준 총포사로 찾아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 종류가 거래되는 미국에도 실제 사격이 가능한 110년 전의 M1900은 구하기 힘든 총이라고 한다. We're here to see our Browning pistol. Yes, sir. Can you see? Thank you. 받는 거야? M1900을 꺼내와 보여주는 순간. 이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총과 같은 모델의 M1900이다. 흑백으로 찍은 증거품 사진 속 안중근 의사의 바로 그 M1900과 똑같은 권총이다. 1900년에 탄생해 이름도 M1900인 이 총은 딱 11년 동안 70만 정 정도 생산되고 단종됐다. 우리가 구매한 M1900은 단종되기 직전에 생산된 총이다. Smooth. Yep, very smooth. Yep. 관리가 잘 돼 당장 사격할 수도 있는 상태. 110년 전의 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아,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울컥해요. 진짜로. 네. 이거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사진만 쭉 봐왔는데 이거 정말 딱 보니까 이런 선 하나하나 갖다가 사진으로만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네. 궁금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상황에서 목표물을 저격해야 한다면 미국의 총기 전문가들은 리볼버와 M1900 중 어떤 총을 선택할까? If I'm going to conceal carry it, if I'm going to hide it, I'm probably going to use this one. It's a lot easier. If you use a revolver with a hammer and you're trying to hide it or conceal it, there's a lot. 그는 망설임 없이 M1900을 선택했다. Mm-hmm. But that's more powerful. Yeah, but if I'm definitely going to use that one if I'm trying to hide it. Yeah, and it's going to be a lot easier to reload. 또 다른 총기 전문가도 안중근 의사의 M1900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As it was the conceal, being able to conceal the firearm, because with this gun here with the hammer, if you had it in your pocket when you pull it out, if anything catches on it, then it's not coming out of your pocket. So, and then also, if somebody run up and grabbed it like that, it's not going to go off. So I don't think it was so much he preferred the weapon as it was for the crime he was going to commit. This was just a better one to do what he had to do because in your pocket, it just comes right out. There's nothing to snag. It's just all around better for what he was planning on doing. And then you had the 7 shots. And if he needed more, you could drop the magazine. Put another magazine in it. Drop it and you got 7 more shots. 거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목표물에 가까이 다가가야 했던 안중근은 총탄을 더 많이 장전할 수 있고 공이가 없어 숨기기 쉬운 M1900을 선택한 것이었다. 거사 직전까지 이토의 얼굴을 몰랐던 것이 그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 도착한 것은 아침 7시. 자칫 잘못하면 검문 검색에 걸려 사전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2시간 전에 미리 도착했다. 나는 본시 2등 방문의 얼굴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얼빈역 찻집에서 동정을 살핀 것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러시아 헌병대 사이로 나아가 최대한 가까이 다가간 것도 이토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토와의 거리는 약 7m. 안중근은 저격 후 도주하기 힘든 가까운 거리까지 나아가 이토에게 총을 쏜 것이다.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 저격에 성공한 안중근 의사. M1900은 안중근 의사의 목숨을 건 선택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그린스버러 외곽으로 이동했다. M1900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저격 실험을 하기 위해서다. 그린스버러의 한 야외 사격장. 저격 실험에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미국의 전문 사격수 두 명이 참여했다. 사격수들에게 가능한 한 당시의 저격 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부여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거리에 맞추어 타겟과의 거리는 7m로 잡았고 사람 크기의 종이 타겟 두 개를 설치해 명중률을 확인하기로 했다. 먼저 리볼버와 M1900의 사격 속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할 예정이다. M1900은 한 번에 7발을 쏠 수 있고 리볼버는 6발 사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게 더 빠를까? 중요한 거는 사격 속도 실험의 핵심은 최대한 빨리 쏘는 것. M1900과 리볼버를 차례로 쏘아 사격 속도와 명중률을 확인할 것이다. Okay. 첫 번째 사격수는 에런. 로딩! M1900에 총탄 7발이 든 탄창을 끼우고 사격 신호가 떨어지면 쏴야 한다. 7발을 쏘는데 걸린 시간은 1.11초. 따라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에게 1,004발을 쏜 뒤 잠시 멈칫거린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이토 저격에 걸린 시간은 5-6초 정도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리볼버는 얼마나 빠를까? 리볼버 6발을 쏘는데 걸린 시간은 1.11초. 한 발 더 쏜 것을 감안하면 M1900이 리볼버보다 0.01초 빠른 셈. 이 찰나의 순간이 저격수에겐 성패를 가르는 시간. 리볼버의 단점은 또 있었다. 반동과 소음이 컸다. 사격수에 따라 사격 속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두 번째 사격수도 결과는 마찬가지. M1900의 사격 속도와 명중률이 리볼버보다 더 높다. 실험에 참여한 사격수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아, 자동건 확실히 빠르네, 확실히. 아, 자동건 총기 빠르네. 이 당시에는 리볼버가 5발이고 이건 6발 아니야. 이게 훨씬 지금 느리잖아,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빠른 거네. 그렇지. I would definitely say that the FN is going to be faster than a revolver. It seemed to shoot probably more accurately as well. I think his choice of using the semi-automatic pistol was a good choice, an excellent choice. M1900의 특성을 꿰뚫고 있었던 안중근. 그런데 이토를 쏠 때 기록을 보면 오른손을 뻗어 한 손으로 저격한다. 왜 한 손 저격을 한 것일까? 현대의 사격 교육은 대부분 거의 양손 사격으로 진행된다. Current standards today show that using both hands, a support hand and the firing hand, is a more supportive and conducive to more accuracy. Yes, over one hand. 전문 사격수들은 양손 사격이 한손 사격보다 명중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실험도 당시 저격 상황을 고려했다. 사격수들은 안중근 의사처럼 M1900을 윗옷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사격해야 한다.
이번 실험은 타겟 명중률이 중요하다. 실험 방식은 간단하다. 사격수가 M1900으로 타겟 A를 향해 양손 사격으로 7발 쏘고 이어 타겟 B를 한손 사격으로 7발을 쏘아 그 명중률을 확인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왜 한손 저격을 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양손 사격과 한손 사격.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느 쪽에 난 것 같아? The trick, the one-handed shooting like that, if you can, get your left hand in your pocket. 오히려 한 손이 나? So yeah, we have a couple out here on the side. But everything else is here. I'm a little bit left, so a little bit more pressure on my left hand. Actually got three shots there, but single-handed, you know,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ll in kill zone. 예상과 달리 한손 사격 명중률이 더 높다. Were you expecting these results, or was it the other? No, not at all. Not at all. I expected two-handed shooting to actually be more accurate. 반전 결과네. 그렇지. Just the fact that you're not having to come in and get your hands set properly, it's just grab the pistol and shoot. But it's also you're looking also straight down the arm in order to shoot. Whereas you're looking this way trying to center the pistol to your body versus a straight line from the body. 사격수에 따라 양손 사격과 한손 사격의 차이가 날 수 있어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했다. 관역 중심을 맞춘 명중률이 중요한데 테일러 역시 한손 사격 명중률이 양손 사격보다 더 높았다. Four on this one, so it's crazy that there's more kill shots on a one-handed shot. Yeah, that's crazy to me that there's more kill shots on a one-handed shot than a two-handed. 미국의 전문 사격수들도 감탄하는 안중근 의사의 한손 사격술. 현대의 사격수들이 사용하는 양손 사격 대신 한손 사격을 한 이유는 또 있었다. 저격 대상의 얼굴을 모르는 상황. 안중근은 최대한 이토 가까이 접근해야 했고 그래서 러시아 헌병대 사이로 나아갔다. 바로 그 틈을 이용하기 위해 한손 사격을 한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1894년 16살 고 즈음에도 총을 쐈던 분이에요. 그래서 명사수로 그 이름을 날린 분입니다. 그리고 1909년쯤 되면은 또 전투 현장에서 또 일본군과 싸우기도 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에 대한 그런 그 상식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 용법에 대해서 너무 꿰뚫고 있다고 봐야죠. 안중근 의사는 언제 어디서 거사 준비를 한 걸까? 일본 헌정기념관에 그 단서가 되어줄 유물이 있다. 이 총탄은 안의사가 이토를 암살하기 위해 쏜 7발 가운데 하나다. 이토를 수행하던 다나카 세이지로의 왼쪽 발목에 박혔던 것인데 십자 모양 홈이 파져 있다. 단강아, 도코데 테니 이레타노카? 김이노 쥬와 도코데 테니 이레타노카? 이츠 우타노카? 노령에서 윤치종이란 사람과 총알을 교환했는데 그때 총알에 홈이 나 있었다. 당시 사냥꾼들이 흔히 쓰던 총탄인데 목표물에 박히면 탄도가 벌어져 살상력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는 안중근 의사를 잔인한 살인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재판 내내 총탄의 출처를 물고 늘어졌다. 우리는 총탄에 홈을 파서 사격해보기로 했다. 110년 전 사냥꾼처럼 간단한 도구로 십자 모양 홈을 팠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Oh yeah. If I had a Dremel tool, Dremel tool would make it way easier. 실험용으로 준비한 십자 모양 탄도. 안중근 의사의 M1900 탄도와 같은 형태다. Back in Kernersville. Oh, in Kernersville. 아니요, 일단 한번 해보고요. 두 개 틀리는 거 보고 한번. 실험용 타겟은 사람의 몸과 비슷한 밀도를 가진 발리스틱 젤로 준비했다. 서 있고 나오고. 일제의 주장대로 안중근 의사의 십자형 총탄은 이토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한 잔인한 의도였을까? 발사된 총탄은 젤 안을 헤엄치듯 한 방향으로 뚫고 들어갔다. 이제 발리스틱 젤의 단면을 갈라 탄두의 상태를 확인하면 일제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그냥 이걸 그냥 완전히 쭉 관통을 했네요. 쭉 들어온 자국이고. 그렇다면 젤 속에 박힌 총탄은 어떤 상태일까? 일제의 주장대로 탄두가 벌어졌을까? 자, 탄두가 전혀 변형이 없어요. So you can see this bullet. 탄두의 변형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총탄은 또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안중근의 거사 준비 현장으로 안내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의 집요한 신문에도 이토를 저격한 총의 출처에 대해선 철저히 숨겼지만 총탄을 교환하고 저격 연습을 한 곳은 밝혔는데 바로 연주다. 두만강 접경지대인 러시아 연해주의 대표적인 한인 마을 연주. 연주의 최재형 집에서 동의회가 결성됐고 의병들의 숙식과 거처는 물론 무장투쟁에 필요한 무기와 군자금도 그의 집에서 나왔다. 안중근을 후원한 것도 최재형이었다. 안중근 의사가 최재형의 집 마당에서 저격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계획한 것은 1909년 2월. 1908년 국내 진공작전 이후 동의회 의병 부대가 타격을 입자 안중근은 고심 끝에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든다. 안중근이 주도한 동의단 지회는 국내의 친일 인사와 일제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기 위해 연추에서 조직한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 동지 12사람과 상의한 뒤 마침내 왼손 약지 한 마디를 끊어 그 피로써 태극기의 글자 넉자를 쓰니 대한 독립이었다. 12명의 동지들과 피로써 맹서한 대한 독립. 안중근 의사는 그날 이후 모든 문서에 한마디가 없는 왼손 인장을 찍었다.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이곳에 안중근 의사의 이토 저격작전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선생님, 이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토 저격작전에 참여한 우덕순의 증언을 체록한 것이다. 이등 방문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6,700이 떨어져 있던 곳이 있던 안중근 의사가 전보를 받고 8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 신문을 내주니 이등의 기사를 읽고서는 참말로 일어서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내가 물은 즉 가야지, 어디로? 하얼빈으로 가야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적결되고 말았습니다.
이토의 하얼빈행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서로 이제 흥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토 자체는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러시아와 이제 그거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안중근과 우덕순이 하얼빈으로 출발한 것은 10월 21일. M1900을 가슴에 품고 하얼빈행 열차를 탔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까지 거리는 778km. 숭화강 남쪽에 자리한 중국 헤이룽 장성의 하얼빈은 당시 러시아 관할의 국제도시였다. 거사를 앞두고 안중근은 동지들과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었다. 하얼빈역 북쪽의 썰린가. 안중근과 동지들은 이곳에 숙소를 잡았다. 우덕순 의사하고 조도선 그리고 안중근 의사께서 김성백의 집에 와서 밤에 하얼빈 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썰린가 34호. 집주인 김성백은 유동아의 사돈으로 하얼빈 한인사회를 이끄는 인물이었다. 마지막으로 하얼빈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조도선이 합류했다. 안중근의 이토 저격작전에 직접 참여한 인물은 모두 네 사람. 조도선은 현지 사정을 훤히 파악하고 있어 거사에 큰 힘을 보탰다. 조도선이 하얼빈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중근과 동지들은 구체적인 실행 작전을 짰다. 검토한 거사 후보지는 세 곳. 이토의 출발역은 장춘으로 일본군 통제 구역이었고 종착역인 하얼빈은 러시아 관할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 사이에 있는 체가 구역. 러시아 관할의 체가 구역은 이토의 열차가 잠시 쉬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지였다. 24일 아침 안중근 일행은 체가 구역 탑사에 나선다. 이토가 탄 남만주 철도는 러시아 철도의 궤도와 달라 정차해야 하는 곳이 체가 구역이었다. 왜냐하면 남만주 철도하고 동청 철도하고 그 철도의 궤도 사이즈가 레일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반드시 체가구역에서 그 레일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차가 서야 됐었습니다. 안중근사께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서 체가구역에 가게 됩니다. 하얼빈에서 80km. 체가구역은 하얼빈역에 비해 작은 간이역으로 감시가 느슨한 곳이었다. 지금도 옛 간이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안중근과 그의 동지들이 머물렀던 곳이다. 바로 여기가 그 체가구역입니다. 체가구역 밑에 숙소입니다. 그들은 이곳 체가구역 반지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고민했다. 거사 지역을 하얼빈역과 체가구역 둘 중 어디로 할 것인가. 만약을 대비해 플랜 B를 준비했다. 이토가 체가구역에 내릴 경우 우덕순과 조도선이 맞고 실패할 경우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격하기로 작전을 짰다. 다음 날 안중근은 홀로 하얼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6일 아침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 안중근이 하얼빈역에 도착한 건 아침 7시. 이때까지 동지들이 체가구역 거사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없었다. 때문에 반드시 러시아 헌병대의 검문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 그런데 제지당하지 않고 무사 통과. 천운이었다. 그 러시아 쪽이 러시아 측에서는 그거를 러시아 측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거기서는 그거를 일종의 이제 비표라고 하면 출입증 이런 거를 발부하자 그랬어요. 근데 총영사가 그 여기 러시아 일본 총영사가 그걸 거부했죠. 아 이거 우리 이토 히루메는 거 위대한 인물이 오는데 한국의
일본에 거물이 오는데 무슨 그걸 이렇게 들어가면서 체크를 하냐. 그래서 안중근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오전 9시 이토의 특별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하자 안중근은 체가구역 거사가 실패한 것을 알았다. 이제 이토를 제거할 마지막 기회였다. 안중근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이중작전으로 이토 저격에 성공한 것이다. 이토를 저격한 총. 안중근 의사의 M1900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얼빈역 광장 남쪽 역사에 다시 문을 연 중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기념관 한쪽에 옛 하얼빈역 1번 승강장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창이 있다. 바로 여기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현장입니다. 저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안중근 의사가 쏘신 저격의 장소이고 사각형 있는 곳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진 장소입니다. 러시아 헌병대는 안중근 의사를 피체해서 그 당시 일본의 총영사관입니다. 일본의 총영사관으로 밤 10시경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의거 당일 체가구역의 우덕순과 조도선도 체포됐고 뒤이어 유동하도 붙잡혔다. 안중근과 우덕순의 M1900 두 자루와 조도선의 리볼버다. 그중 총번 262336이 새겨진 M1900이 안중근의 총이었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이 집행돼서 순국하신 이후에는 모두 다시 이제 검찰 측이 그 증거를 모아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중근 의사 판결문을 보면 이제 증거품을 어떻게 처리한다. 안중근 의사의 유류품 일부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압수된 증거품은 모두 자기는 돌려주지 않는다. 일제가 안중근 의사의 총을 몰수한 것은 1910년 2월 마지막 공판이 끝난 후다. 우리는 일본 헌정기념관을 주목했다. 헌정기념관 2층 전시실에 안중근 의사의 총탄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총도 헌정기념관 수장고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 다나? 아, 네, 네, 네. 다나카 세이지로산. 이따가 네. 아래 우타타 주와 나인 데스카? 주. 10はないですね。はい、見て分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はい、雲中さんが撃った弾は、はい、のピストルで、拳銃はもう、多分警察がの方で処分したかなんかしたんだと思いますけどもね。はい、その辺の情報は知らないですけど。그러나、총의행방은모른다는답변만돌아왔다。공개된 일본 사료관의 문서상으로는 총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안중근 의사를 그 사료를 찾는 일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모래에서 바늘 찾기라고 하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하셨던 그 시점, 명치 42년인데요. 1909년도 그 시점에 전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더구나 안중근 의사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정말 식민지화를 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었고 그런 유물이나 유품들이 남아서 뒤에 한국인들에게 전수가 된다면 그거는 뭐 적개심을 크게 흥부시킬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저는 그걸 했다고 봐요. 안중근 의사가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총도 함께 봉인해버렸다. 그의 총이 겨냥한 것은 단지 이토 한 사람이 아니었다. 대한제국을 삼키고 만주까지 진출한 일본 제국주의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날 안중근은 하얼빈역 1번 승강장으로 나아가는 순간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다.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총을 들었고 이토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고래야 우라! 고래야 우라! 고래야 우라!
안중근은 도주하지 않았다. 당시 이토를 취재하기 위해 모였던 세계 언론의 관심은 이토를 저격하고 끌려가는 안중근 의사에게 집중됐다. 이토의 첫 번째 죄는 그의 지휘 아래 조선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둘째는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셋째는 을사오조약과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넷째는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다섯째는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죄요. 여섯째는 한국의 철도. 안중근 의사가 밝힌 이토의 죄목은 15가지. 안중근 의사의 법정 투쟁은 그동안 일제의 침략과 만행에 눈감았던 세계의 언론을 움직였다. 15번째는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다. 그의 법정 투쟁은 전 세계로 타전됐다. 거사 당일부터 전 세계에 타전된 전보만 무려 9만여 건. 안중근 의거의 영향력은 그만큼 컸다. 그러니까 그 뭐 요즘 같으면 우리가 실황 중계하다시피 공판 투쟁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즉각적인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고 이 1909년 이후 1910년대 3.1운동 이전 시기까지는 그 안인사가 결국 이제 항일 독립운동의 일종의 상징처럼 심볼처럼 됐어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사건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이제 다시 꾸미고 안중근을 본받고 안중근처럼 우리가 한번 이 구국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죠. 아무리 지우고 감추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역사다. 일제가 봉인한 안중근의 총에 담긴 정신은 그렇게 오늘로 이어졌다. 예,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됐을 때 만 31, 31였었어요. 만 30, 31인데 그런데 죽음을 하기 위한 선택을 했는데 자기가 목숨을,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린다 생각을 해버리고 나면은 일이 너무 간단 명료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나이 30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한번 봤어요. 돈 벌기 바빴죠. 돈 벌기 바쁘고 글 쓰고 뭐 해보고 있었는데 그 진정한 선택이라는 거는 선택 이후에 있었던 그 대가를 치르겠다.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썼던 M1900도 그런 의미였던 거거든요. 강한 신념으로 제국주의의 심장을 쏘았던 안중근의 정신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한다. 난 밀기 자객이 아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을 하기 위해 늙은 도둑 이토에게 총을 쏜 것이다.